안녕하세요, 율러비예요. 율린이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예산 300만원으로 어떻게 알차게 명품백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후회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명품백은 도대체 뭔지 몽땅 정리해왔습니다. 명품백은 또 워낙 취향도 타고 원하는 스타일, 사이즈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향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추천을 각각 준비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 첫 번째는 N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막 너무 튀는 아이템보다는 매일매일 회사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스테디 아이템 위주로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교사일 때 출근룩을 생각해보면 항상 최대한 무난하게 많이 하고 다녔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마르니 트렁크백 이런 거 정도 많이 메고 다녔고, 뭔가 로고팍 이런 건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제가 이번 신상 중에 보자마자 이건 직장인분들 딱이다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바로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신상인데요. 대부분 카세트백이 300만원대부터 패딩은 40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버킷백이라서 작은 거에 비해 수납도 잘 되는데 150만원대. 저 그래서 이거 바로 사러 가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템은 곧 품절 대란이 일어나거나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루이비통은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예산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신상으로 마렐 라인이랑 부시 라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탄탄한 쉐입에 로고로 살짝 포인트를 준 가방이에요. 근데 이 아이템들은 직장인분들께 원픽으로 추천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구찌로 넘어가 보면요, 이 가방 괜찮아요. GG 마몽 스몰 토트백입니다. 패들락 숄더백을 제가 정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추천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수프림 라인으로만 있었던 쉐입이 GG 마몽에 적용이 돼서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색상은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이나 색상에 따라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선물을 하거나 한다면 블랙이 조금 더 무난하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스테디백으로는 마르니 트렁크 미듐. 제가 이 마르니는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공홈에서는 270만원인데 직구로 구매했을 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브랜드입니다. 대부분 직구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거는 가품이 아닐까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마르니만은 조금 독특한 게 해외 백화점,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백화점에서 정기 세일 시즌에 40%까지 할인을 해요. 스테디 라인도 여기에 가끔 끼워준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다크한 컬러, 이건 완전 스테디인데? 싶은 아이템도 가끔 득템을 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단정한 스타일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조금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화려함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루이비통 로키비비나 포쉐트 매티스, 그리고 알마비비까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들은 로고 플레인은 들어가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칭할 수 있는 느낌? 게다가 소재가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 라인들이에요. 취향에 따라서 딱. 그리고 로고보다는 조금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오노의 비비 네이비 컬러 진짜 추천드립니다. 수납도 잘 되는 데다가 그 루이비통의 세련된 느낌을 굉장히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요, 발렌시아가의 네오시티백. 장점은 탄탄하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고, 단점은 크로스로 맸을 때 뭔가 몸에 착 감기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떠있는 그런. 두 번째는 약속이 많은 분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약속이 있다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상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약속은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이렇게 편하게 저는 에코백 종류도 많이 메고 나가고 가방 없이 갈 때도 많거든요. 그냥 핸드폰 하나, 그리고 카드 하나 주머니에 쓱 넣고, 그리고 뭐 가성비 좋은 아이템 산 거 있다 하면 추천하려고 막 가지고 가요. 얘들아 이거 꼭 사 하면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나가야 하는 모임이나 공적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약속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가방을 메고 가면 좋을까? 제가 딱 떠올랐던 가방은요, 루이비통 도핀 WC예요. 사실 도핀 미니도 있고 MM도 있는데 이 두 가방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귀엽게 포인트 되는, 그렇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WC 라인 추천을 드리고요. 구찌의 핑크 코듀로이 디오니소스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핑크 디오니소스는 국내에는 큰 사이즈로만 입고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건 직구로라도 추천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듀로이의 질감과
따뜻한 핑크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요즘 또 코듀로이 덕후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코듀로이를 입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클러치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샤넬 클러치 3인방이에요. 이 샤넬 클러치들은 워낙 클래식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장바구니에 한 번쯤 담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가방은 좀 러프하게, 오늘 좀 덜 신경 쓴 듯한 느낌으로, 그렇지만 엣지 있게 들고 나가기 딱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샤넬 중에 정말 덜 오른 편이에요. 샤넬 클래식이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가 되는 동안 이 아이템은 다행히도 10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 정도까지만 올랐다는 점. 그리고 보이는 특히 가격대가 괜찮아요. 그래서 샤테크가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저거 완전 매력 뿜뿜인데? 라고 생각했던 신상백이에요. 프라다의 시퀸 메쉬 스몰 토트백인데요. 컬러는 총 3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이 핑크 컬러가 특히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예뻐요. 소재가 메쉬 소재라서 너무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짝반짝한 스팽글이 쫘르륵 달려있다 보니까 살짝 연말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퍼 코트에 이런 거 하나 딱, 그리고 안쪽에 또 퍼 파우치 넣어서 사용을 하면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보부상님들을 위한 추천입니다. 저는 보부상 하면 우리 형님이 딱 떠오르거든요. 저번에 형님 특집 때도 보여드렸듯이 쇼퍼백 콜렉터세요. 근데 또 주변에 짐 많은 친구들을 보면 짐이 많다고 해서 꼭 쇼퍼백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쇼퍼백부터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짐이 잘 들어가는 가방까지 최대한 다양하게 골라봤어요. 루이비통 네버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쯤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워낙 실용성 있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스테디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찌토트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가방이에요. 고야드 쇼퍼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쇼퍼백계의 정석과도 같으니까요. 컬러만 직접 보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지, 질리지 않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더 대세인 스퀘어 쉐입의 토트백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디올 북토트, 루이비통 온더고 이 두 라인이 투톱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핸들이 짧아서 어깨에 멜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가방들 위주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신상 중에 버버리 미디움 프레아 토트백이에요. 크기에 비해서 가격대가 괜찮은 편이고 유행 타지 않는 캔버스 감성.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강추드렸던 끌로의 우디백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클래식으로 돌아와서 이 셀린느의 카바스백 어떤가요? 셀린느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제가 좋아하던 트로터 등등 스테디 라인 중에 사라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게 몇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래식 박스, 러기지, 벨트백에 이은 바로 이 카바스백입니다. 게다가 가죽 가방 중에 이 정도 크기인데 가격대가 200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 화이트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약간 바닐라 생크림을 거대하게 만든 느낌? 그러면서도 셀린의 우아함이 물씬 느껴져요. 뭔가 이 가죽의 질감. 그리고 지금 20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구매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골드링 요런 거 하나 포인트로 탁 잘 어울리게 매칭하면 감성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네오노의 MM은 부부상님들께 빠질 수 없는 가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마르니 토트백 같은 갓성비템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외 아울렛에 가면 이런 큼직큼직한 갓성비템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이 간혹 직구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40만원으로 딱 이 가방을 사고 남은 예산으로 아까 그 셀린느 우아한 가방을 탁 사놓으면 뭔가 내가 오늘 좀 험한 곳 간다 하면 마르니 편하게 들고 가고 오늘만큼은 우아한 보부상이 되겠다 하면 셀린느 탁 메고 우아하게 길을 나서는 거죠. 네 번째는 저와 같은 미니백 덕후님들을 위한 가방을 빠르고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저는 딱 생각나는 신상백이 루이비통 벨트 쿠쌍이에요. 이 가방은 사실 가격대는 그다지 착하지 않아요. 작은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267만원인데 그렇지만 이름처럼 쿠션감이 엄청나고 고급진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가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홈에 보니까 스테디 카테고리에 딱 쿠쌍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앞으로 스테디로 밀고 나갈 것이란 그 얘기죠. 디올에서는 마이크로 베니티 케이스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만 Z 플립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디올 서티 몽테뉴 마이크로백은 제가 하울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가방은 315만원이라서 예산이 살짝 넘어요. 다만 직구로 구매하면 200만원 후반대까지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레이디 라인에서 신상 WC가 나왔는데요. 기존 WC에는 럭키참 장식이 오른쪽에 보일랑 말랑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장식을 가운데로 탁 옮겼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275만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템보다는 가격대까지 생각했을 때 카로 W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카로 라인은 럭키참 장식은 없지만 크리스찬 디올 로고와 까나주 패턴 그리고 정말 스페셜한 체인 장식까지 있는데 60만원이나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60만원으로 트윌리 등을 함께 구매하면 훨씬 더 풍성한 쇼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폰홀더백 중에서 이 가성비템 마르니 버티컬 크로스백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펜디 미니 바게트백도 미니백계의 클래식으로 정말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가격이 290만원대다 보니까 나는 이 미니백에 나의 모든 예산을 쓰겠다 하는 분께만 추천드려요. 루이비통 브랜드에서 보면 나노노에도 진짜 가성비 좋은 100만원 중반대 귀요미 아이템인데 이 가방은 재고가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공홈에서도 항상 일시 품절이고 매장에 가도 거의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있으면 진짜 득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테가 베네타 미니 카세트백도 정말 귀엽고 가볍게 착용하기 좋은 이템인데요. 이 가방이 너무 가로가 짧다 하시는 분들은 벨트 카세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회초년생 명품백 추천입니다. 정말 많은 율리니님들께서 사회초년생 명품백 추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사회초년생 시기는 월급을 받기 시작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하나씩 하나씩 사보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분들께는 하나의 큰 명품백보다는 작게 작게 조금은 가격대가 덜 부담스러운 아이템으로 분산 구매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구매할 때는 어렵게 구했는데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네 이런 걸 좀 뒤늦게 깨달아서 당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구매를 하면서 내 취향을 보다 더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나는 짐이 별로 없다, 휴대폰 하나, 립스틱 하나 정도만 수납되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GG 마몽 마틀라스의 미니백이나 홀스빗 19 미니백 같은 100만원 초반대 폼 케이스백도 좋고요. 아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수납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버킷백 스타일을 더 추천드려요. 버킷백 중에 클래식으로는 프라다 버킷백이나 구찌 오피디아 버킷백, 메종 마르지엘라 버킷백 등도 너무 괜찮고요. 신상에서는 셀린느의 가죽 트라이엄프 라인이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요게 또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회초년생분들의 그런 풋풋한 분위기랑 딱 잘 어울리는 느낌. 크로스로 매면. 그리고 앞으로 난 명품백 살 일 없다, 이걸 10년, 20년, 30년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먼 미래를 조금 바라보시고 알마비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아 너무 엄마 가방을 든 느낌인가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시면 찰떡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방 추천 예산을 최대한 낮게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 예산으로는 아페세나 아크네 스튜디오, 옷이나 신발 등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회초년생분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장을 딱 보면은 뭐 맨투맨 후드, 블랙 야상, 사실 야상도 조금 꾸민 분들이 입는 거고 블랙 패딩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코트를 대학생 때 샀던 걸 입자니 아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참에 코트를 하나 새로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죽코 도전해봐야죠. 저는 옛날에 진짜 코트 많이 입었었는데 요즘은 좀 뼈가 시리더라고요.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볼드링이라든지 실버 패션 액세서리 종류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찌 반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부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친구분들, 물론 저의 구독자님 중에 10% 정도밖에 안 계시지만 네, 여자친구분께 액세서리 선물하고 싶다 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뭐 14K, 18K 이런 값비싼 금제품보다는 브랜드의 패션 액세서리 쪽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찌,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액세서리들 중에 파인 쪽 말고 패션 액세서리 쪽은 가격대도 덜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여기저기 편하게 매칭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산 300만원으로 대체 어떤 가방을 구매해야 후회 없는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풍성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열렸던 플리마켓이 성황리에 마감을 했어요. 진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부처는 지금 신중하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추후에 커뮤니티에 또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주에 풍부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